앞으로 은비 못 만나. 그 말 하려고 만나자고 했어. 나 은비 아빠야.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? 내가 납치라도 했어? 전화했잖아. 나한테 통과한 거지. 허락받은 거야? 네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. 그 정도는 내가 인질범도 아닌데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나 너랑 이러고 싶지 않아. 은비 엄마니까. 이미 나한테 신뢰 잃었어. 더는 은비 만나게 해줄 수 없어. 내가 은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니? 그리고 약속한 대로 잠깐 보내고 집에 데려다 줬잖아.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했는데도 어린이집까지 가서 은비 데려가고. 앞으로 무슨 짓 할지 두려워. 내 말대로 해줘. 이건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. 법? 마음대로 해.